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트에 있는 다육이를 이제 꺼내서 미니 화분으로 옮겨 심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기가 이제 작은 미니 화분에 다육이를 이제 심어줄 때는요. 크기가 이제 너무 빨리 자라게 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분갈이를 이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름은 이제 되도록이면 넣지 않고 마사로만 이제 심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비료를 만약에 이제 주고 싶은 경우에는 알비료를 이제 몇개 정도 이렇게 올려 주시거나 이제 심으실 때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미니 화분에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는 이제 우선 기존의 이제 포트에서 이제 다육이를 이제 꺼내 준 다음에요. 이제 다육 식물 뿌리에 이상은 없는지 깍지벌레는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고 건강하다면 이제 다듬어서 이게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마른 잎은 손질을 해주고 뿌리도 화분에 이제 들어갈 크기로 이게 적당히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잎과 뿌리를 이렇게 다듬어 준 후에는 화분에 이제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화분 속의 마사토가 이제 화분 밑바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맨 아래에는 이제 우선 깔망을 이제 깔아주면 되고요. 깔망을 이제 깔아준 후에는 그 위에 이제 통기성과 배수가 잘 되도록 살짝 굵은 마사토를 이제 한번 깔아주었고요. 윗부분에 이제 굵은 마사토를 깔아준 후에는 다육이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 가는 마사토를 이렇게 넣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미니 화분 이제 분갈이가 이제 완성됩니다. 참고로 이제 다육이 분갈이할 때 이제 사용하는 흙은 이제 보통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이제 좋은 이제 마사토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사토를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세척되지 않은 마사토일 경우 먼저 씻어서 이제 흙물을 빼내고 이제 건조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이제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다육식물에 이제 물을 줄때 흙물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사에 붙은 이제 흙에 의해 통기성이 나빠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한 후에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물을 주실 때는 이제 흙이 완전히 건조가 됐거나 이제 다육이 잎사귀가 이제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한 번씩 주면서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미니 화분에 다육이 분갈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